원래 날씨로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오늘 특별히 수험생들이 이제 고사장 입실 시간이 10분 남았거든요. 한 네. 8시 10분까지라고 해서 분위기가 어떤지 서울 여의도 여고에 나가 있는 박민규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곳 이제 거의 모든 수험생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준비한 대로 차분하게 시험만 잘 치르면 되겠습니다. 잠시 뒤 8시 10분이면 입실 시간이 끝나고요. 8시 40분 1교시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전국 51만 수험생이 시험을 봅니다. 저희가 6시 반 입실 시작부터 취재를 했는데요. 수험생들 표정에서는 긴장과 함께 자신감도 비쳤습니다. 부모님 차를 타고 택시 타고 또 걸어서 심지어 방금 전에는 오토바이까지 타고 도착하는 수험생도 있었습니다. 이날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준비해온 이 학부모들도 긴장되는 마음은 마찬가지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떨어도 똑같고 안 떨어도 점수는 똑같으니까 떨지 마라 이랬어요. 따님 나오시면 어떻게 좀 맞아주실 생각이신지. 네, 안아줘야죠. 이제 여지껏 고생했으니까. 네, 현장 분위기가 그런데 좀 조용해 보입니다. 작년처럼 이번에도 후배들이나 가족들의 응원전은 없는 거죠? 네, 2020년, 21년 이어서 세 번째로 코로나 속 치르는 수능 시험입니다. 선배님 힘내세요. 상클 고등학교 화이팅! 자, 이런 응원전 올해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깨 두드려주고 꼭 안아주고 시험 잘 봐. 이렇게 마음 전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모든 수험생은 마스크 쓰고 시험을 봐야 하고요. 입실 전에 체온도 재고 증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에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한다 그러면 따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실내 활동이 많아지지만 아무래도 환기는 덜하게 되는 겨울철이 오면서 코로나 환자 다시 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확진된 수험생 2,300명 정도는 시험장을 따로 배정받았습니다. 시험 볼 때 칸막이는 없어서 그나마 조금 덜 답답하긴 할 텐데 국어와 수학 시험 본 뒤에 점심시간에는 칸막이를 설치하고 점심밥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곧 수능 시험이 시작하는 여의도 여고에서 전해드렸습니다.